자기 중심성은 꿈 같은 행운조차 내게로 올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오죠. 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 남자에게 잠시 후 커다란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 슬그머니 5,000원권 로또를 떨어뜨려봤죠. 로또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줍는군요. 그런데 이때 잠시만요. 그 로또 주우신 거예요? 제가 그거 로또 회차가 어떻게 돼요? 요번 거예요? 네. 아, 그거 제가 1,000원에 사고 싶은데 네? 1,000원에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예. 네, 1,000원 드릴게요. 아, 왜요? 아, 안 돼요? 그럼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만 원. 네? 만 원에. 아, 이거 뭐 네? 그럼 제가 3만 원 드릴게요. 3만 원에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아, 형, 아니, 형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연기자가 나타나 비싼 값에 팔라고 합니다. 과연 팔까요? 1등 될 수도 있죠. 3만 원 드릴게요. 5만 원 드릴까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아, 제가 꼭 구입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왜? 뭐야, 뭐야. 주우셨잖아요. 5,000원권 로또의 10배 값을 준대도 끝내 팔지 않는군요. 네. 아, 그 샀어야 되는데. 아. 혼자서 슬며시 로또 번호를 바라봅니다. 아무래도 당첨될 것만 같은 모양입니다. 잠시 후 다시 5,000원권 로또를 떨어뜨리는데 이번엔 한 아주머니가 로또를 줍습니다. 어? 아주머니, 그거 로또 아니에요? 네. 어? 회차가 몇 회차예요? 311회. 아, 이거 혹시 네. 저한테 파시면 안 돼요? 왜요? 아니 지금 주시셨잖아요. 아니요. 잠시만요. 흥정할 틈도 없이 도망쳐버립니다. 이날 우리가 떨어뜨린 5,000원권 로또는 모두 50장. 그 땅에 떨어진 거 주시면 그 당첨 저한테 파시자 그러지 마시고. 네? 1,000원에 파시자. 주신 거니까 1,000원. 네? 그냥 가져가 볼게요. 아시에. 아, 이거 만 원. 아니야. 네? 만 원. 네? 하지만 로또를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에서 준 로또. 왜 많은 돈을 줘도 안 파는 것일까요? 네? 잘 드리죠. 아. 왠지 이거 당첨된 거 아닐까 해가지고 해서 갖고 있었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형이 자꾸 그러니까 당첨될 것 같은 거야? 그냥 돈 안 받고 제가 받겠다고 그러는데 왠지 주운 로또는 또 행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건지 몰랐어. 내가 주운 로또는 왠지 당첨될 것만 같은 생각. 그러나 이날 길에 떨어뜨린 로또 50장 중 당첨된 로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걸 컨트롤한다고 착각을 하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걸.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중심성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착각의 한 현상이면서 착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산 주식은 오를 것만 같고 내가 게임을 하면 늘 이길 것만 같은 착각. 여러분도 생각대로 될 것만 같은 착각에 자주 빠지시나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여기 서로 처음 보는 20대 남녀가 실험에 초대됩니다. 방에 들어선 혜린 씨. 혼자서 낯선 남자들의 사진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가장 호감이 가는 남자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아까부터 유독 이 사진에 관심을 보이는군요.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봅니다. 아, 이분이요. 되게 네, 호감이 가고 딱 보자마자 다섯 명 중에서 네,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계속 봤거든요. 제일 마음에 호감이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눈 밑에 이거 애교살이라고 하나? 그게 제가 좀 이게 좀 있는데 이분도 있으시고.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은데요? 네. 저랑 닮았으니까 뭐 좀 잘생긴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남성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험 전 혜린 씨의 사진을 남성의 얼굴로 합성해놨죠. 사진 한번. 네. 아, 돌. 에, 에. 오! 우와! 우와, 신기하다. 와. 드디어 사진의 비밀을 알게 된 혜린 씨. 아, 진짜 신기해요. 오, 신기하다. 아이고, 아이고. 마음에 드세요? 네, 더 마음에 드는데. 제 얼굴 보고 나서 보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한데. 단 한 번에 자기와 닮은 남자를 골라낸 혜린 씨. 결국 혜린 씨가 바라본 얼굴은 자기 네. 자신이었습니다. 이번엔 남성이군요. 방 안엔 여성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상영 씨도 자신을 닮은 이성을 고르게 될까요? 이 사진이 호감이 좀 가거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이게 꿈인 거 아니에요? 당황스러운데? 역시 상영 씨도 자신의 얼굴을 골랐군요. 닮았나? 네,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되게 좀 신기한데요. 맞습니다. 상영 씨 얼굴을 여성의 모습으로 합성한 것이니까요. 이 사진이요? 네, 이쪽. 이거. 이 사람이요. 뭐예요? 맞죠? 저랑 합사한 거 맞죠? 괜찮네.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아, 너무 웃겨.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신을 좋아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본 것만이 진실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맙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기도 하죠. 그 착각이 과연 나쁜 걸까요? This is something we do have the power to do, and it can be used for good and could be used for bad. But we do have the power to transform what we're looking at and make it into something else. 착각이라고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성공으로 이끈다. 착각을 자기가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바꾸고 자기 인생을 더 좋게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 차가운 콜라 잔과 뜨거운 커피 잔이 있군요. 이 컵을 손에 쥐는 순간 우리는 착각의 다른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실험은
간단한 온도 조작을 통해서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바꾸는 실험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이때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심리학자가 콜라잔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죠. 짧은 시간 차갑다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진짜 실험은 이 다섯 명이 방송국에 면접 온 용선 씨를 평가하는 것이죠. 저는 이 용선이고요. 용선 씨는 다섯 명에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본인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장점은요, 네. 좀 꼼꼼하고 세심한 편입니다. 좀 꼼꼼하고 세심한 편이에요. 차가운 컵을 들었던 다섯 명은 용선 씨를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예상이죠. 저의 이름은 이용선이고요. 잠시 후 심리학자가 되돌아와 용선 씨를 내보낸 뒤 면접 결과를 물어봅니다. 손에 차가운 콜라잔을 들었던 다섯 명, 그들의 솔직한 대답을 들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응시생을 뽑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채용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안 뽑을 것 같아요. 채용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차가 보였던 것 같고, 예. 그렇게 뭐 끈기 있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았고. 저는 채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차가운 컵을 들었던 다섯 명 모두 용선 씨를 불합격시켰습니다. 이번엔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보죠. 따뜻한 잔을 손에 들게 될 다섯 명. 온도만 빼고 실험 조건은 똑같습니다. The hot coffee actually made a person more generous and more thinking about their friends instead of themselves, which is exactly how we thought of this, this issue of warmth and trust and altruism and generosity. 다시 엘리베이터 안. 이번엔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쥔 다섯 명. 자신도 모르게 따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시 방에는 용선 씨가 면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선 씨는 아까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용선 씨에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을까요? 본인이 이제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채용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채용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채용을 할 것 같아요. 네, 뽑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못하더라도 일단 젊은 열정 같은 걸로 바꿔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채용할 것 같아요. 네, 채용하겠습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따뜻한 커피잔을 들었던 다섯 명 모두 용선 씨를 채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따뜻한 커피잔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죠. 혹시 착각일지라도 말입니다. And these illusions help us have a they're very nice to have. They help us feel positively and they help us accomplish things and do good things for other people too. I'm sort of glad we have the illusions. 아주 어린 시절, 현실을 잘 몰랐던 우리는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지선이가 다섯 살 때 손가락을 하나 잃었어요. 이 지선이는 나도 다른 사람처럼 손가락이 다섯 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 손가락이 어떻게 되었을까? 꽃처럼 아주 작은 새끼손가락 조금 올라갔고요. 점점 자라났어요. 다섯 개 챙겼어요. 조금에다가 펴졌잖아. 간절히 바라면 언젠가는 손가락이 자라날 것이라고 믿는 아이들. 이 착각 속에 삶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네 개였습니다. 아직도 소녀의 손가락은 네 개뿐입니다. 그러나 소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무대에 섰습니다. 키아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성공을 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저는 될 거라는 그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저는. 예.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착각. 첫 발을 내딛으면 어디든 달려갈 거라는 착각. 언젠가는 세계 최고가 될 거라는 착각. 누군가는 나의 능력을 믿어줄 거라는 착각.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착각. 이것이 우리들의 긍정적 착각입니다. This culture, especially positive illusions, keep people happy and motivated and maintaining beliefs in individual success.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게 착각일지언정. 사람들은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살짝 왜곡하고 있을 때가 훨씬 그러지 않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긍정적 착각의 힘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존재지만 착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역시 우리들입니다. 진정한 착각은 우리의 두 눈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죠. 지금 당신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나요?